한다고 하니까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 CJ 라이브에서 우리 또 닥터 하랑 원장님이시고 강남 허주 원장님으로 알고 계시죠. 박여학 원장님 모시고서 오늘 리커버유 상품을 좀 런칭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허주 박영환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액션을 강남 호수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걸 안 하면 요즘 섭섭해들. 아, 그러니까 이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저는 강남 호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허윤선이고요. 네. 자, 지금부터 리커버유를 보여드릴 건데 워낙 이제 이 상품 아직 우리 또 CJ 고객님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런칭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낱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며 이런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 캠핑가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 밀리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스타 보시고서 지금 막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밀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를 네. 해주시고 저희 지금 이쪽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그 인덜그램에서 따로 라방을 켜주셨지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네. 참 많이 계세요. 저희 CJ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격 혜택이랑 이런 거를 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적립금 10%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 함께 누리시려면 CJ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리스타 주주님께서 이제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워낙에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기온 차이가 네. 많이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한 10몇 도였는데 낮 기온은 한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엄청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이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보통 간절기 때만 그런데 지금 간절기가 사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기온차가 너무 나게 되고 기온차가 나게 되면 한기온과 한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는 조금 네. 껐다가 우리 이제 조금 CJ 쪽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네. 그냥 너무 얄짤 없이 끄시네요. 안녕 인사는 할 줄 알았는데. 자, 4486님 안녕하세요. 인스타 보고 들어오셨다고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활력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즌에 너무 필요했던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오늘 요 한 시간 동안 원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구잡이로 질문해주세요. 우리 원장님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모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이 상품을 또 개발까지 공동 개발하셔가지고 미국에서 해외 직구템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먼저 저희가 혜택을 좀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혜택입니다. 우리 한의사 강남허준 원장님 다들 알고 계시죠? 박용환 원장님께서 공동개발해서 만들어주신 리커버유 오늘 신상으로 단독 런칭해서 저희 CJ에서 보여드리는데 최대 할인율을 보시면 무려 49%.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특가 찬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원래 한 통 가격 거의 8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가격이지만 오늘 훨씬 더 다운된 가격으로 세 통 찬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카카오페이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가격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한 통의 가격이 원래는 정상 가격을 보세요. 정상 가격 14만 9천 원. 여기서 내가 최종 최강 가격으로 아무리 할인을 받고 적립을 받아도 8만 9천 원 돈, 거의 9만 원 돈에 해당이 되는 요거 한 통 1개월치입니다. 근데 이게 한 통이 아니라 오늘은 세 통 찬스를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 통으로 받아보시게 되면 일단 가격대도 보시면 최종 최강 가격이 22만 원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한 통당 가격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계산이 되실 거고 자 적립금도 최대는 10% 받으실 수 있죠. 심지어 49%의 할인율에 텀블러까지도 무조건 전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세 통 찬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경험으로 한 통 할래요 보다는 세 통으로 잡으시고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드셔보시면서 내 몸에 변화되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세 분한테 역시나 텀블러 증정 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은 같이 주문번호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카카오페이도 카드 혜택이 있기 때문에 5% 즉시 할인까지 같이 받으시고 10% 적립도 있습니다. 1834만원이 구매 어떻게 하셨는데 구매는 저희 하단에 보면 구매 리스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주문하시고 결제 끝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문 번호만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 텀블러 찬스를 같이 해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옥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금 신청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6176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맛이 어때요? 초코딸기님 맛부터 물어보셨어요. 네. 맛 보니까 아주 상큼하고 네. 배맛이 살짝 나는 그런 맛이죠. 그래서 맞아. 보통 단백질 같은 걸 먹으면 역한데 그러지 않고 맛이 굉장히 상큼하고 그렇게 그 단백질보다는 단백질을 쪼갠 아미노산이 바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좋게 잡아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뮤테이티드 네이션 브랜드와 우리 또 원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원장님은 일단 강남 허준 원장님으로 네. 통하고 우리 이제 한의계에 있어서 굉장히 네. 굵직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막상 사실 우리가 단백질 하면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게 피트니스와 관련된 네.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약간 그래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전 세계의 영양제의 트렌드가 한방의 약초들과 결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 영양제 밀키시3 한방의 원래 한 약초의 엉겅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맞네. 한 속에 한방 원료가 많이 있다는 걸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이런 트렌드를 조금 더 진짜 한약초를 결합한 그리고 미국에서 영양제가 워낙 잘 만들잖아요. 네, 전통이 네. 오래되어서 기술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결합한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에너지가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운동을 막 바치신 막 욕하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분들이 막 떨어졌을 때 보충해주는 그게 바로 BCAA 같은 혹은 단백질 제재인 아미노산 단백질을 그냥 먹는 것보다 아미노산이 훨씬 더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그런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재에다가 한약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쵸, 보통 약초가 그쵸. 우리가 보약이라고 하면 맞아. 바로 기운을 나게 해주는 그런 보충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하면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리커버이입니다. 근데 그 지금 보여드리면 뮤테이트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굉장히 또 선진화된 곳에서 네. 워낙 이런 뭐 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또 굉장히 활성화된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손 잡으신 데는 그런 브랜드를 또 안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다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네. 브랜드를 한번 서칭을 서칭을 하니까 네. 뒷조사를 하니까 야 이게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외부에서는 이미 인기고 그리고 피트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고 저도 이번에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맞아. 네. 아니 그래서 저희 수상받은 내역들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지금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수여를 받으셨고 그리고 뭐 세계 엑스포에서 가장 맛있는 보충제 브랜드로 선정됐고 2023년도에는 국제 탑 브랜드 대상에 또 이렇게 수상을 딱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전문적으로 운동을 즐기시고 피트니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해외 직구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인데 우리 원장님과 만나면서 그 시너지가 진짜 완전 폭발. 막 다들 지금 막 질문이 벌써 너무 많이 계신데 공복에 마셔도 되냐, 네. 단백질 보충제냐, 뭐 음주 후에도 상관없냐 이런 질문들을 주고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게 아미노산, 그 BCAA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딱 봐도 우리 내가 그 해외 직구나 이런 데서 봤었던 운동하고 나서 먹어야 되는 단백질 보충제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네. 생긴 모양이 미국에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한국 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영양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네. 생겼죠. 미국의 영양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한 스쿱을 떠서 먹는 이런 형태의 가루 형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있었고요. 공복에 먹어도 되냐는 물음이 계셨는 네. 질문이 있었는데 공복에 먹으면 당연히 흡수가 더 빠르겠죠.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잘게 쪼개진 상태로 돼 있는 상태라서 네. 공복에 먹으면 효과도 흡수가 훨씬 더 빠르지만 그렇지만 뭐 식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식후에 드시면 오히려 이 작용 때문에 소화가 또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BCA가 보통 달던데 칼로리도 궁금하시대요. 아, 칼로리 네. 상당히 낮습니다. 네, 상당히 낮고요. BCA의 단단한 맛은 이 단맛이 설탕으로 만든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네. 속에 요새 희소당이라고 그러죠. 당이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기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칼로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지방이나 이런 게 다 0g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0 이렇게 확대를 네. 네, 확대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자, 아 보여요. 네,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가볍게 드시기 좋고 당도 제로로 들어가져 있으면 대박이에요. 네. 보여요. 네, 네. 소희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직접 이게 다 전부 다 Made in the USA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그대로 직구해가지고 받으시는 상품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 통째로 그대로 해서 미국에서 다 만들어지는 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 FDA에서도 다 승인받은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고요. 네. 먹는 방법이 나와 있냐라고 네. 질문을 주세요. 한번 우리 한번 섞어 먹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원장님? 물에 정말 잘 녹거든요. 네. 그래서 동봉에 나중에 받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텀블러에다가 네. 해주셔도 되겠고요. 정수기 요즘에는 사무실이나 어디나 가도 다 정수기가 있으니까 네. 넣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컵에다가 물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맞아. 잘 녹기 때문에 네. 그냥 한 스쿱을 하루에 떠서 드시면 되는데 좀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뭐 두세 스쿱을 드셔도 되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스쿱이 일단은 정량이니까 이것만 드셔도 충분하세요. 요 한 네. 스쿱 정도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지금 일곱 가지 아주 주된 원료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BCAA. 네. 예. 예,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고 부르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아르기닌. 네, 지금 녹는 게 보이는데 네. 정말 잘 녹습니다. 네, 그리고 타우린, 네. 비타민 B-컴플렉스. 예, 그 다음에 약초로서는 황기, 그리고 홍경천, 네, 그리고 비타민 나무. 이렇게 일곱 가지의 주된 원료가 꽉 들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부원료가 있는 것보다 아주 그렇게 핵심 원료만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진짜 뭐 쓸데없는 거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거. 나 너무 요즘에 매일매일이 월요일 같아 하시는 분들도 꼭 드셔보시고 활력이 늘 떨어져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고 바로 토요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보니까 네. 이 제가 이제 물을 타서 먹는데 전 찬물이 맞더라고요, 원장님. 아. 네, 원장님 보통 어떻게 이거 원장님 네, 하나 감사합니다. 드시고 네. 저는 같이 이렇게 해서 옆에서 먹겠습니다. 네. 진료를 하고 막 와가지고 네, 저는 그냥 정수기 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저는 항상 미지근한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그냥 타서 먹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맛도 편한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약간 얼죽아, 시원한 얼죽아? 맛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죠. 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네. 지금 얼음 타고 계시지만 네네. 시원하게 마시면 훨씬 더 약간 저는 에이드 같았어요. 네, 편안하고 에이드 같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입맛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네. 담당 PD님은 현애 PD는 달콤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새콤달콤해가지고 네. 오히려 얼음물에 타면 원장님 건강을 짠해야 위해 되나요? 건강을 위해서 네. 굉장히 뭐랄까 먹고 나면 되게 에이드의 그 청량함 있잖아요. 저는 네. 그런 맛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방송 좋네요. 네. 이렇게 활력을 채워가면서 방송을 하게 하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맛있어. 네. 달콤해요. 저도 얼음 타고 싶어졌어요. 이거 봐, 원장님. 지금 그리고 날씨가 네. 너무 더우니까 네. 그럴 때 딱 이렇게 해서 그래, 원장님도 얼죽아였네. 아니, 저 얼어 죽을 때는 안 먹어요. 지금 더워서. 아니, 근데 정말로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그 약간 새콤하면서도 달콤함이 있어. 더 맛있네. 맞죠, 원장님. 그리고 근데 신기한 건 네. 이 달콤함을 인위적인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막 설탕을 때려 부은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당이 0이잖아요. 네, 제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희소당을 어떻게 보면 맛도 있어야지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옛날처럼 설탕을 네. 넣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이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죠. 물론 설탕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운은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머리를 뇌를 몸을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설탕이 아닌 요즘은 그래도 단맛을 내기 위해서 희소당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것이 바로 뮤테이티드 네이션의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아주 좋은 보충제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맛과 영양을 잡으면서 네. 아주 잘 풀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영제를 너무 많이 섞지 않고 아주 핵심 원료만 때려넣은 때려넣은 원장님도 같이 나랑 지금 따라가고 있어. 네.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아주 내 몸에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빨리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기술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 1529님께서 카드 할인 청구하리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 오늘 즉시 할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현대카드 5% 즉시 할인으로 그 자리에서 깎아가실 수 있는 거고 10%의 적립금 찬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쪽 CJ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적립금을 또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10%를 이제 나중에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금액적인 혜택도 꽤 큽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이면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는 혜택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쏠쏠하게 같이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콤달콤한데 오히려 단맛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시큼한 맛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너무 괜찮고 왜 보통 이제 저는 이런 뭐 아미노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면서도 되게 많이 즐기시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더라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드시고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먼저 드시고 일상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육아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애기 엄마거든요. 원장님.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 활력이 좀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육아하시면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아유, 저 매일마다 워킹맘이니까. 지쳐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네. 주말 되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단 네. 하루에 말이에요. 하루에 두 스푼씩 드세요. 네. 두 스푼 네. 그리고 뭐 진짜 활력이 떨어지는 분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맞아요, 날씨에도 맞아요.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날씨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분들 한번 들어오세요. 일단 나는 높은 업무 강도의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높은 업무 강도 여기 계시네요, 원장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담당 PD님도 저요. 자, 예전에는 참 가뿐하게 했던 일을 지금은 너무 힘겹다. 아이고 죽겠네. 곡소리 나시는 분들. 슬프죠. 네. 아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한 느낌에 몸까지 이렇게 촉촉 처진다. 우리 예, 그 시루떡 보면은 시루떡이 이렇게 헬렐레 헬렐레 희마리가 없이 막 이렇게 지쳐 있는 거. 네. 아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활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느낀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막 일어나기 힘들어서 침대랑 딱 붙어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보통 오후 3시, 4시 되면 하품이 막 쩍쩍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막 기운이 너무 떨어질 때 그때 조금 전에 이렇게 살짝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뭔가 확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드실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 초코딸기님은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하셨는데 저도 월요일이 싫어요. 오늘이 우리 오늘 월요일 월요일 맞죠? 네, 월요일 맞아요. 네, 근데 왜 월요일 같지가 않아. 그래요? 원장님 리커버에 우리를 마셨잖아요. 우리 마셔서 네. 그래. 우리 7770님도 저요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는 거 진짜 세상 무겁지 않아요? 제일 천둥만근 아침에 눈 뜨는 눈꺼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생활의 활력소 필요하시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리커버유로 내 몸을 리커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구매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세 통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일단 세 통 주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텀블러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이게 최종 체감 가격이 보시면 정상 가격 44만 7천 원에서 49% 할인율이 적용이 들어가서 최종 체감 가격으로는 적립금까지 같이 받았을 때 22만 9천 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훨씬 혜택도 크고 텀블러 찬스도 들어가져 있고 심지어 아까 우리 구매 인증 남기신 분들 이 텀블러를 세 분 추첨 찬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또 기회를 받으시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이거 더 받아갈 수 있나요? 더 받으실 수 있는 찬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거 하나, 내 거 하나, 남친 거 하나, 내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내 거 하나, 내 거 하나, 애 거 하나. 몇 개, 몇 개요, 지금?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도와드린 거고. 그래서 네. 기왕이면 세 통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한 통을 먹어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한 통, 한 달 못 먹겠다. 네, 사실 그렇긴 합니다. 네, 네. 보름 안에 끝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맛있죠. 오,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있는데 기운나니까 더 먹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의사지만 한약 만들 때 네. 가장 안타까운 게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좋겠어요. 한 통을 한 달. 네, 드실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이렇게 스푼이 전용 스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용 스푼에 이렇게 딱 조절하셔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먹어보니까 하루 중에서 좀 지친다 싶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내 몸이 막 천근만근일 때, 그때 물에 타셔가지고 좀 시원하게 벌컥벌컥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운동하시기 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0784님이 원장님, 혹시 이 제품은 운동할 때 에너지용으로 기존 각하 제품들의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의 저희 생각이긴 했어요. 누가 활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 어떤 경우에 가장 활력을 빨리 끌어올릴까? 아마 진짜 운동 후에 에너지가 빡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찾으시는 거라면 먼저 그게 가장 흡수가 빠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은 벌크업이라고 부르죠. 아주 몸을 네.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긴 하는데요. 단백질보다 피로, 이 내 몸을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백질이 쪼개진 아미노산을 먹어서 흡수해서 빨리 내 근육이 문제가 생긴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먼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BCAA 같은, 혹은 타우린이나 아르기닌 같은, 아르기닌은 특히 혈액순환을 막 이렇게 돌려서 말초 네. 끝까지 까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올리는 그런 비타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 컴플렉스거든요. 네네. 근데 이 비타민 B에도 아주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냥 비타민 B가 이 전체가 다 골고루 들어있어야지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어떤 거 하나만 치우쳐 있는 그런 비타민 B를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 B의 효능이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 비율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네. 일단 그 안에 있는 걸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제가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할 때 환기 같은 제품들이, 제품이 아니지 약초죠. 환기 같은 약초가 언제 먹나요? 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게 한여름에 삼계탕 재료를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그래서 네.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환기를 왜 넣냐? 여름에 축축 처지고 힘 빠질 때 환기를 푹 삶아서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쟁을 이기게 해줬을 만한 정도로 힘이 나게, 기운을 나게 만들어주는 홍경천 같은 약초들이 티벳이라든지 몽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비밀의 약초로 알려져 있다가 지금 서양에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원의 약초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는 마찬가지로 고산지대나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는 항산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약초예요. 이런 약초들을 함께 섞을 수 있으면 기존의 영양 보충제에서 느끼던 그런 활력과 한의학의 약초에서 느끼던 그런 근본적인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게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운동 후에 이렇게 보충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기운을 나게,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가지의 원료를 다 배합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 보면 독자적으로 다 배합 기술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나무, 황기, 홍경천, 그 다음에 비건 발효 아미노산, 이거 아까 잘게 쪼개놨다고 했죠. 그리고 아르기닌이랄지 타우린, 비타민 B 컴플렉스와 같은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원료들을 다 배합을 넣어드렸어요. 우리 1004님이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아요. 먹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실제로 맛도 너무 좋고,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약간 뭐 싱그러운 새콤달콤한 배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익숙했는데 어디서 익숙했더라? 예, 네, 그 가라 땡땡의 그 배 그 맛이 좀 느껴져요 실제로. 근데 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쵸? 네, 그게 있는 건 아닌데 뭐 이게 그런 맛이 느껴지고. 이 제품 단백질의 함량이 포함된 제품일까요 했는데, 이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이겠죠? 네, 맞아요. 그쵸? 아미노산 펩타이드라서 네.
그냥 잘게 쪼개져서 사실 단백질은 몸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몸에서 다음에 흡수를 해야 돼요. 네.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독소로 인식이 되어서 네. 오히려 지방이 되거나 나중에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단백질은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권하는 이유는 흡수가 좋고 안전하기 때문인데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게 굉장히 잘 흡수되고 안전한 단백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백질을 먹는다기보다는 아미노산을 먹는다고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고 원장님 그 1529님께서 물어보신 게 식초랑 같이 먹으려면 아침 네. 공복에 이거 리커버지 이걸 막 먹고 그다음에 점심 후에 식초 그다음 네. 저녁에 다시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식초 전도사라서 식초를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식초도 마찬가지로 식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식초에도 아미노산들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잘게 쪼개진 것 때문에 식초를 먹으면 유기산과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몸에서 흡수가 좋기 때문에 활력이 생겨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져서 들어온 것들이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식으로 리커브유, 그다음에 식초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진짜 활력이 팍팍 오르겠죠. 그러게요. 사실 한약을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제가 이렇게 복용을 시키는데 그것처럼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좋고요. 자수형성이라서 대부분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더 빠져나가고 맞아.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이미 필요가 사라진 상태이실 그쵸. 거라서 여러분들이 적게 드셔도 줄여 드셔도 된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기준은 저희가 어차피 기준을 세워드리면 요거 한 통 이렇게 한 스푼 전용 스푼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전용 스푼으로 딱 한 스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먼저 삼으시고 내가 조금 요즘에 업무량이 좀 고강도로 늘어났어. 내가 보통 한 6시간 일하는 사람이 10시간까지 일해야 돼. 또는 내가 요즘에 조금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 금방 기력이 좀 많게 이렇게 소진된 느낌이 들어. 그러면 한 하루에 두어 번 정도로 좀 늘렸다가 다시 줄여도 되는. 근데 가장 기준은 요렇게 한 스푼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7770님은 원장님 리커버유 먹으면 다른 비타민 관련된 제품들은 생략을 해도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비타민 B 컴플렉스랑은 들어가져 있지만 비타민 C 이런 계열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원장님?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비타민 C처럼 작용하는 환기 같은 것들로 홍경천, 홍경천이나 비타민 나무가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맞네, 어떤 맞네. 비타민보다 많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나무예요. 그래서 비타민 C도 사실 비타민 C 하면 오렌지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네. 오렌지의 10배, 20배가 들어있는 게 비타민 나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비타민 종류들은 하나하나마다 작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활력을 얻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이것으로 대부분 다 커버가 되겠지만 내가 어떤 혈액순환이 필요하다. 혈액순환도 여기에 들어있네요. 다른 작용에 대한 비타민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작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작용을 조금 더 찾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리커버유가 내 몸을 리커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커버를 가능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비타민을 먹는다면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겠는데 내가 뾰족하게 이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 이러다면 다른 비타민도 함께 드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드셨던 걸 굳이 안 먹고 이것만 먹어야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같이 드셔도 무리가 안 될 만큼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배합이랑 기술력을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드셨던 비타민이 있으면 같이 복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비타민 네.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활력 때문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뭐 거의 이걸로 대체하셔도 무방할 정도가 될 거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 B군은 먹고 있는데 밸런스 면에서 중복되면 효과가 떨어질까요? 연호랑님이 물어보셨거든요. 비타민 B군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그러게, 제가 얘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B 컴플렉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비타민 근데 비타민 B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용성 아닌가요? 네, 수용성이라서 네. 많이 먹어도 예, 배출될 것도 예, 사실 배출 필요 없는 건 다 배출되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먹어서 활력이 충분해졌다. 아침에 잘 일어나네. 눈이 번쩍 뜨이네. 오후가 됐는데
이렇게 덜 피고 피로도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네. 꾸벅꾸벅 졸던 게 훨씬 덜하네라는 네?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시고 그때는 다른 비타민 B부터 먼저 줄이시고 네. 요것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80대 노인분들도 드셔도 되냐고 네.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렇죠? 노인분이라 하면 화내실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네. 아직 창창하십니다. 장년분께 80세 장년분께 예. 저는 꼭 드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분들도 활력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예. 특히나 그때가 되면 단백질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그냥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화불량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서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좋은 단백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단백질 섭취가 진짜 필요한 나이대가 60대 이후면 정말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많이 무조건, 빠져나가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나 이런 생선 종류에서 많이 찾으시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60대 넘어가시고 70대 넘어가시면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고 고기도 잘 안 드시거든요. 소화뿐만입니까? 네. 저희 부모님만 봬도 네. 못 씹어서 못 드시고. 맞아요. 씹는 것도 이제 문제가 네. 되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보충을 좀 해주시는데 좀 제대로 된 걸로 그리고 이제 소화 흡수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 당연히 너무 좋으실 거고 네. 세통 찬스로 일단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립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원장님 아래쪽에 보면은 동그란 아이콘 하나가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저는 안 보이는데 네.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원장님. 적립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10% 최대는 1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아마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저희 CJ에 첫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좀 실수하시는 게 간편회원으로 주문하셔가지고 적립 신청하시려고 하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회원으로 가입을 딱 해주시고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쌓이는 적립금들이 저희 CJ가 좀 쏠쏠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건 사시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 또 할인 찬스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적립금 신청 방법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오늘 이 시간은 리커버요 신상 단독 런칭으로 저희 CJ에서 공개를 하고요. 49%의 특가 찬스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통, 요거 한 통의 가격이 이게 얼마냐면 지금 카카오페이 그리고 현대카드 5% 할인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즉시 할인, 청구 할인 아니고 그 자리에서 깎아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카카오페이 현대카드에 들어가면 얼마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10% 적립 신청 눌러주시고 요거 리커버요 한 통이 원래 14만 9천원짜리 정상 가격이 14만 9천원 근데 지금 오늘 최종 최강 가격이 원래 10만원 돈도 마이너스 된 가격이지만 10% 적립금 받으시고 카드 혜택 받으시면 89,190원 자 그러면 89,190원짜리를 세 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9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세 통이면 9,327이에요. 그쵸? 근데 보시면 최종 최강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됐죠. 22만 9천원대까지 해서 가격이 더 다운됐습니다. 정상 가격이 지금 보시면 44만 7천원에서 최종 최강 가격 22만원대까지 그러니까 7만원대 정도가 뚝 떨어지는 금액으로 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세 통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 세 통을 하시면 텀블러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 전용의 텀블러까지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가실 때 요거 다 이런 핸들 고리도 있고요. 이렇게 다 고리도 들어가져 있고 약간 진짜 여기 스포츠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내가 활동할 때마다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하실 때 아니면 이제 골프 가실 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골프 갈 때 한 네. 손에다가 달랑달랑 메고 그러니까 골프 할 때 딸 것 같아. 왜냐면 골프 가면 사실은 그 홀 돌 때 굉장히 많이 지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간식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제대로겠는데요? 그때 막 당 보충한다고 다른 당을 먹으면 맞아요. 예, 살만 찌고요. 쓸데없는 네. 설탕, 옆구리만 찌는 거.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타서 가져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한번 타서 제가 쫙. 들고 가셨나요? 예. 아주 그냥. 다들 아니, 근데 친구분들께서 그러면 이거 한 통 갖고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개 타서. 그쵸? 예, 주죠. 아예 벌크로 예, 이렇게 들고 예, 가야 예,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타서 주죠. 그러면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너만 이렇게 좋은 거 먹냐? 그러니까 네. 우리 유진님 유진맘께서 유진맘 아드님이 네. 득근득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BCAA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이 BCAA가 싼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BCAA인데 싼데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건요 발효 BCAA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일반적으로 찾아보시는 BCAA하고는 네. 품질이 너무 다릅니다.
흡수율만 그냥 얘기 드리면 진짜 3배 흡수가 된다는 게 임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 표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해석을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한 게 비건 발효 BCAA예요. 그래서 최대는 300% 흡수율이 증가가 되는데 일반적인 뭐 지금 보시면 저기 위에 막 육류, 그다음에 유제품, 카페인 BCAA 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 최대는 300%까지 최대 흡수율을 비교해보니까 자랑을 하더라고요. 훨씬 더 얘가 우수한 걸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싼 BCAA는 어디서 추출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심지어 동물 털에서도 추출해요. 아,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겠다. 거기도 단백질 그 성분 중에 네. 하나니까. 그래서 오. 그런 싼 BCAA가 아니라 비건 발효 BCAA 이 뮤테이티드 네이션에서 지난 10년 넘게 미국에서 FDA 승인 시설에서 아주 좋은 BCAA를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 하나는 정말 이 원가 차이가 네.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이 확실히 이런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도 이제 이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일반식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네. 이런 기준들 맞아요. 때문에 못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건강기능 이런 네. 이런 그 뭐야 협회? 아닌데? 그런 세미나? 세미나? 아니 그 아니야. 예. 네. 이 그거. 뭐. 큰 거. 대회? 엑스포 아니, 같은 거. 아, 엑스포 네. 맞아요. 건강 엑스포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막 쏟아지는데 그 정도로 미국 제품들이 굉장히 이런 건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고 훨씬 더 우리보다도 더 선진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유진만 님도 미국이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BCA 우리나라는 작년쯤 유명하던데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속도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저희도 저도 이제 뭐 모바일 방송도 하지만 TV 방송도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TV 쇼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그런 건식팀에서 항상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소재들 막 발굴해 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제품들로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 리커버요 보여드리면서 저도 되게 와 신박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보통은 해외 직구 상품들을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격대도 안 맞고 저희 뭐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 가격선이 맞아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건데 미국에서 다 직구하는 상품들 로 해서 오늘 가격대까지 전부 다 맞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통으로 일단 잡아보시면 혜택은 확실한 것 같아요. 49% 할인. 이제 들어오셨어요. 효능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3845님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거 잠깐만 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우리 원장님이 네. 그 저도 이제 닥터 하랑 해가지고 인별그램에 우리 원장님하고 팔로우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시민상 말 못하는 것도 되게 많긴 한데 세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가뿐해요. 오 이런 얘기 있었고 이 얘기는 해도 되나? 원장님 한 달에 4,50만 원 했던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원사의 처방을 가지고 하는 어떤 한약 처방들은 네. 4, 50분입니까? 뭐 6, 70만 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맞아. 한 달에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드실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영양제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의 영양제들이 아주 조금 제한적인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그것을 한의학에서 제가 하는 처방들 있잖아요. 네. 처방들은 어떤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비율도 생각을 해가면서 어떤 분들께 드릴까를 생각을 해가면서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체질이라든지 연령 상관없이 활력이 있는 필요한 분들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레시피로 짠 게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그대로 합리적으로 보약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이 단어로 불리시는 건 아니겠죠, 원장님? 아, 근데 정말로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원장님의 직접 이제 뭐 맥이랄지 뭐 이런 걸 다 받고 네. 받는 것과 이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충할 수 있는 거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니까 조금 더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희님이 뭐 어우 좋네요. 그리고 1584님도 원장님 엄마 사드리려고 싶은데 이게 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뭐 지병이 있으신데 상관이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 이 혈전응고제에서는 어떤 영양제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응고제를 드시면 어떤 영양제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뭐랄까 상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혹은 지금 제가 어떤 지병이 왜 혈액응고제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드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어떤 영양, 심지어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K 이런 걸 드실 때도 조심은 하셔야 되긴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성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저희가 네. 이제 원장님께서 전부 다 이런 배합 기준이랑 이런 걸 다 잡아주셨는데 7가지의 원료가 이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나무 여기에 이제 190가지의 영양소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활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본초 이런 데서 또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홍경천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발효 아미노산 BCAA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발효 아미노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아미노산 대비했을 때 최대는 300%까지 흡수율을 도와주고요. 아르기닌 하면 이제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아르기닌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막 활력, 막 힘, 타우린, 피로, 예. 비타민 B 컴플렉스 얘 역시도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활력을 얘기하는 에너지겠죠 에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한 7가지 정도를 배합을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원장님이 배합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의학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원료들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료들을 적절하게 섞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식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밥만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밥 먹기도 하고 때로는 뭐 햄버거도 먹기도 하고 피자도 먹기도 하고 이제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뭐 식습관의 차이 이런 게 자체가 무너진 상태고 우리의 어찌 보면 몸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배합 기술을 넣어주신 것 자체가 원장님의 가장 큰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근데 여기에 또 브랜드가 같이 만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나는 조금 내가 몸에 있어서 뭔가의 에너지를 난 키가 필요했어 부스터 역할이 필요했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세 통 찬스를 잡으시고요. 아르기닌, 타우린 들어있어서 헬스 골프치 때 먹기 좋아 보여요. 잘 녹나요?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탄 걸 좀 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침 다 먹어가지고요. 빨리 타서 한 잔 더 주세요. 헬스 원장님, 제가 이거 아까 탔던 건 좀 빼고 그러면 새로 한번. 근데 저는 원장님 제가 정수기 물에다가 텀블러 네. 해가지고 마셔보니까 한 200ml? 저는 200ml 정도에 딱 한 스푼 탔거든요. 아니, 아니 잠깐 댓글에서 엄마 말고 제가 먹어야 되겠어요. 맞아, 엄마도 맞아. 드려주세요. 어머니. 같이 드세요. 세 통 해보세요. 네. 세 통. 기왕이면. 물론 더 하셔도 돼요. 여섯 통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텀블러 어차피 갈 거니까 엄마 거 하나 보내드리고 내 거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공공학번이거든요. 원장님 저는. 그러시구나. 네. 되게 영혼이 없는 네. 없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닭띠인데 약간 제가 한참 서른 그 후반에서 그러니까 38, 9에서 40 넘어갈 때가 진짜 몸이 힘들어요. 아 서른이 넘으신 거구나. 그렇죠. 아예 원장님 네. 계산이 안 되셨군요. 죄송해요. 20살 때 공공학번이었으니까 아, 이제 그렇구나. 네 43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때가 딱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서 40 마흔 넘어갈 때 힘들죠. 그래도 좋은 나이 때인가요, 원장님? 예, 아직은 한참이시죠. 아직 한참인가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40대가 너무 마흔이 일단 넘기 시작하면 네. 아 빨리 드세요. 막 궁금해하겠어. 딴 말 하지 말라고. 자, 이거 잘 녹습니다. 네. 네, 잘 녹고요. 우리 그럼 원장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1년씩 지나보세요. 이제 마흔은 뭐야. 네. 그래요? 선생님? 45 넘어갈 때 슬펐어요. 달리기가 지더라고요. 아, 잠깐만 제가 아까 커피를 우리 후배가 저한테 커피를 사줘가지고 갖고 네. 있었는데 이거를 좀 치우고 여기다가 따라가야겠다. 이게 정말 입자가 잘 녹게 뮤테이티드 네이션의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녹는 거고요. 네. 배합을 여러 가지 부용 원료를 굳이 안 써가지고 핵심 원료로만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맛은 어때요, 원장님? 원장님이 느끼시는 맛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 맛이 아까 우리 갈배 이야기했잖아요. 배 맛이 싹 나면서 상큼하고 맞아. 굉장히 어떤 분들은 새콤하다는 말씀을 하게 되면 저는 새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원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냥 이게 입맛이 다 다른가 봐요. 1584님, 저는 제가 맛보면 저는 사실 약간 새콤함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달콤함이 더 강하고 우리 이제 저희 모두의 의견은 대부분이 다 약간의 배맛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평소에 과일 많이 드세요? 많이 먹진 않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많이 드시던 분들은 비타민을 원래 많이 먹기 때문에 새콤한 맛보단 달콤함이 더 느껴질 것 같고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 드셨던 분들은 새콤함을 조금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좀 시큼하거나 이런 맛은 아니니까 먹기는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반성을 했지만 네. 한약을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얼마나 저희 환자분들이 좋아하실까. 맞아요. 한약은 너무 써. 진짜 잘 못 먹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비타민 나무도 예전에 방송을 해봐서 그 맛을 아는데 네. 그 잘못 먹으면 엄청 되게 못생겨지는 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찌푸려지죠. 네, 이렇게 네. 찌푸려지는데 얘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좀 호불호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맛이니까 평상시에 그냥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이나 골프 가시기 전이나 뭐 등산 가실 때 이렇게 노란 물로 타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왜 산 오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막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저기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한 잔 이렇게. 이거 드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물을 네. 조금 더 잘 드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 평소에 맞아. 물 마시기가 왜 맹물 마시기가 쉽지 않은 맛있어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물 마시는 양이 훨씬 전혀 약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배 주스 같은 맛이에요. 맞아요. 네. 배 주스 같은. 발음이 좋았나요? 근데 1584님이 너무 재밌었어. 네. 맛, 그 마무리에 라임을 맞춰 맛있어랑. 아, 네. 건강하랑. 건강하랑. 네. 자, 언제 먹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언제 먹으면 저는 제일 최적일까요? 피곤한 시간에 맞춰서 그 직전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오후 3, 4시경이 가장 피곤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점심도 먹었겠다, 약간 맞아, 업무도 노곤노곤하니. 하겠다, 네. 육아에 지치신 분들은 그때쯤 되면 애들도 돌아올 때쯤 됐겠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피로가 엄습해 올 때 네. 그때 드셔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시고 아마 드시면서 우와 이렇게 빨리 좀 뭔가 해보게 된다고라는 느낌도 드실 정도로 기분이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항상 루틴대로 먹어야 되겠다. 그럼 오전 중에 이렇게 드시고 나면 그것도 상당히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 운동 직후에 이걸 드시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운동 그래서, 직후요? 네. 직후, 보통 운동 중에도 많이 드시지만 그냥 운동할 때는 집중한다고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옛날에 운동을 좀 많이 했던 편인데 운동하는 도중에 물을 먹지 말라는 훈련까지 받았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항상 네. 코치님들은 좀 네. 운동을 아주 집중할 때는 그런 좀 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 직후에 이렇게 먹어서 회복을 빨리 시켜주면 네. 근육 성장이라든지 근육이 원래 운동을 하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이거를 회복시켜주면 근육이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면서 예쁘고 질기고 아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고요. 여기 있는 혈액순환 성분들이 근육이 상처가 났을 때 말초 혈액관까지 딱 이렇게 가게 되니까 빨리 이게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황기라든지 비타민 나무 그리고 홍경천 같은 이런 약초들도요. 굉장히 기운을 좋게 해주는데 보통 몸짱들 아시죠? 네. 배에 복근 딱 이렇게 있는 게 멋있어는 보이지만 사실은 자칫 잘못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맞아, 맞아.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처방들로 그런 몸짱 만드시는 분들이 프로필 사진 찍거나 혹은 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과 함께 하게 되면 몸을 상하는 일 없이 겉도 엄청 몸과 겉과 속이 다 같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뭐 꼭 바프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바디 프로필. 근데 꼭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막 우리가 무슨 막 우글락부가 몸짱이 되려고 이걸 마시는 것보다 네. 사실 정말로 저처럼 이제 육아하고 일하는 엄마들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도 나는 그렇더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맨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귀에 딱지 않게 듣는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내 삶에 조금 에너지를 한번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에너지가 좀
있고 밝은 기운이 있어요. 막 그 사람한테 가고 싶잖아요. 막 네, 맞아요. 어, 이 사람한테 막 네. 어, 이 사람한테는 왠지 막 친해지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 맨날 지쳐 있으면 어, 쟤는 도대체 하루에 뭘 하길래 저렇게 맨날 힘들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가까이 안 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밝은 기운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보니까 어 10분 남았습니다. 네. 딱 10분 남았는데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 인증을 올려주세요. 저희 세 분한테 찬스로 해서 이 텀블러, 전용의 텀블러 있거든요. 얘 찬스로 지금 세 통 저희가 지금 뽑아가지고 구매 인증 찬스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한테 찬스를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내가 한 통을 샀어요, 두 통을 샀어요, 세 통을 샀어요 상관없거든요. 뭐 몇 통을 사셨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하시고 주문 그 구매하셨던 주문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같이 올려주시면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요거 찬스를 이따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주문량이 많은 건 세 통. 이거 세 통으로 해서 3개월치 사가시는 분들 제일 주문량 많고요. 얘를 텀블러까지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티에님께서는 남편 먹이면 좋을까요? 맨날 피곤해서 아유. 강제 주입. 강제 주입했어요. 뭐 이렇게 뭐를 꽂든지 여기다가. 예, 깔때기를 해서 넣어드리든지. 남편들이 저는 네. 이제 저희 신랑을 보면 네. 제가 이제 먹어라 먹어라 해도 죽었다 깨라도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한번 맛보시면 더 드실걸요. 그럴까요? 근데 그리고 남편들이 은근 아가 입맛인 거 알죠? 네.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잘 맛없다 한번 딱 입에 댔는데 맛이 없다 싶으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신랑도 이제 자기가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줬는데 너무너무 잘 마시고 잘 받아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신랑 자랑 네. 많이 알겠네요. 네. 아 스쿱 들어있는 거죠. 네, 이 안에 저희가 통 안에 이렇게 전용의 스푼을 딱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아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처음 열어보면 양이 좀 적은 듯 하고 이제 아,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입자가 고와가지고요. 이렇게 맞아. 가득 넣었다가 이게 흔들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요 양이 아, 딱 한 반보다는 조금 더 들어있는데 네. 처음에 할 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 그러다 보면 스쿱이 파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처음에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들어있으니까 그 속에 있어요, 속에. 예, 잘 이렇게 꺼내서 헤집어서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진짜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실링이 진짜 땅땅하게 돼가지고 아, 누가 뭐 중간에 퍼먹었나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링이 밀봉을 정말 꽉 해주셨더라고요. 네. 홍경천이 궁금하세요? 홍경천, 네. 어, 그게 어떤 저희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약초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한참 가는데, 이 이야기만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수가 전쟁을 하다가 내 부하들이 너무 필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홍경천 이거 다리 물을 들고 와라. 그 당시에 티벳과 몽골의 이 북쪽 지방에 홍경천이 아주 중요한 약초였거든요. 그쪽 지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수가 유능한 장수들은 그 옛날에는 특산물이라고 그러죠. 특산물이라 해야 되나? 그 지방에 있는 네. 중요한 약초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 부하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약초들을 빨리 먹여서 빨리 치료를 하든지 혹은 에너지를 내든지 해야지 되잖아요. 맞아. 예. 우리 그 아마존에 있는 그 남미에서 카카오를 먹고 힘이 나서 해 가지고 초콜릿이 그렇게 맞아요, 유명해졌던 맞아요. 것처럼 네. 북쪽에서는 티벳, 몽골 이런 지역에서는 홍경천이 그만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약초였는데 이걸 쫙 먹이고 한 사발씩 들이키고 나서 바로 기운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낸 약초라고 해서 홍경천은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만큼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약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연도 들어있고요. 기운이 빡빡 올라가서 지금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약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경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애들은 좀 먹어야겠다. 그렇죠. 네. 기운 빡빡 내야죠. 네. 네. 고3 수험생들. 네. 지금 막 한참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눈에 레이저 나오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재수생이 오셨는데 힘없다고 막 그럼요. 아빠, 엄마가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시는데 네. 아, 예. 이게 확실히 좀 체력 싸움이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체력이죠. 네, 엉덩이 엉덩이죠. 싸움이니까 네. 그런 친구들 찌찌뽕 뽕찌찌 엉덩이 싸움이죠.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리커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면 고3 수험생들도 좀 먹어주면 훨씬 더 몸 안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1584님이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발효 아미노산 우리 BCAA를 네. 이미 이제 드시고 계신가 봐요. 근데 기존 거랑 저희 거랑은 좀 네. 다른 거니까. 차원이다. 예. 네. 흡수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단순하게 싼 BCAA는 추출한 경로도 모르고요. 근데 이거는 비건 발효 BCAA는 미국 FDA에서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했다는 건 그만큼 인증을 한 거고요. 네. 비건 발효 BCAA라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BCA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AA 같은 경우에는 유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서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아미노산이 흡수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어떻게 보면 단백질 전구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을 바로 들어가서 흡수율이 그만큼 좋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 한방에서는요. 혈이라는 게 영양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를 보충해주면 혈액순환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 기를 보충해주는 게 환기, 그다음에 비타민나무, 그리고 네. 홍경천 이 세 가지로 기운까지 보충해주니까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끌어올려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원장님이 추천해주시니까 진짜 좋아 보여요. 해외 직구 제품 참 신선하다고 우리 포포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외 직구지만 제가 계속 해외에 이렇게 선택해서 네, 막 원료랑 이런 배합을 썼습니다. 네. 다 원장님이 전부 제가 다 해주신 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해외 직구에서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원장님이 소개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직접 전부 다 핸들링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지쳐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더 최적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리커버유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되게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네, 진짜 전 세계에서 바쁘다 바빠 가장 열정적인. 네, 네. 우리 막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맨날 진짜 24시간이 뭐예요 우리는 하루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 제품을 제가 지금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제가 배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빼세요 저거 넣으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다른 부형 원료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싶다 해서 그럼 활력에 가장 좋은 핵심 원료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7가지를 딱 정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사실 많은데 이거 독자적으로 다 배합 기술도 이제 원장님 핸들링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아예 그 원료 자체를 펌핑? 부풀릴 수 있는 뭐 필러?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도 네. 아예 안 들어가져 네. 있는 굉장히 좀 정직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냥 약만 들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직구의 뜻이 뭐냐면 해외에서 바로 들어오는 건데 해외 배송할 때 제가 엄청 놀란 게 있어요. 네.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요. 아 맞아요. 한 통에 네. 18,000원 뭐 이렇게. 얘는 뭐 타고 와요? 네. 배 타고 와요? 네. 비행기 타고 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이번에 들어온 경로를 보면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로 싹 와가지고 엄청 빨리 왔어요. 오, 신선하겠다. 배 타고 오면 진짜 그게 한 달 이상 걸릴 네. 거예요 아마. 근데 엄청 빨리 왔거든요. 근데 이 왜 부형제가 없냐고 그 필러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네. 그게 있으면 무게가 확 늘어나가지고요. 배송비가 엄청 뛰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배송비 때문에라도 저희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송비나 이런 거를 전혀 이제 직구 상품이지만 붙지 않고 네. 저희 CJ에서 또 이렇게 단독으로 계약해가지고 또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배송비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도 최대 아까 보니까는 좀 넉넉하게 제조 일자랑 맞춰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25년 3월? 네, 그때까지. 나온 지 이제만 네, 2주도 안 됐어요. 엄청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이렇게 상품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통 쪽으로 주문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통 주문하실 때 최대는 49%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무이자가 있었어요. 제가 무이자를 놓쳤었네. 우리 무이자 6개월로 할부, 그러니까 쪼개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나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계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상 가격 대비했을 때도 물론 라이브 혜택 가격으로 이제 40만 원 선에서 20만 원 떨어진 것도 너무 좋고 거기서 최종 체감 가격을 또 받으시니까 적립금이랑 또 받으실 수 있고 무이자 6개월이 가능하니까 월 나눠내시면 한 달에 3만 9천 원대 이거 금액도 너무 좋다. 우리 뽀뽀님은 무이자로 하셨대요.
우리 1584님, 우리 하랑 원장님이 일을 냈네요. 일을 냈어 하셨는데. 네, 사고 쳤습니다. 네, 네. 오늘 제대로 된. 네, 좋은 사고 쳤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에게는 너무 좋은 사고. 아, 이제 방송이 현재 남은 시간이 보니까 1분 한 30초 정도가 남겨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분들은 주문번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한 통이든 두 통이든 세 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은 주문번호 올려주시고 텀블러 전용의 텀블러 받으실 수 있는 찬스까지 요거 세 분 추첨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가 물론 이제 이런 카드 혜택이랑은 붙습니다만 공구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그 기간 안에는 또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근데 이런 텀블러 네. 혜택은 사실 방송에서만 드리기는 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배합을 했고요. 또 어떤 혜택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만큼 좋은 혜택이 어디 있을까요? 제 삶에 1%만 에너지가 올라가서 좋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방전된 상태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늘 그냥 삶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쳐있고 남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요. 네. 괜히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네. 네. 사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분들은 내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1% 말고 10% 정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통의 한방 재료와 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이렇게 합해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적립 혜택은 그래도 다행인 게 내일까지는 가능하신가 봐요.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 혜택이니까 꼭 같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구매 인증되신 분들은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활력하랑.